때는 이런 후배도 이렇게 안 뒀어. 아니, 진짜. 나 때는 말이야, 진짜. 나 때는 말이야. 여기에서 와서 볼일을 봤다라는 썰도 딱 그 아이유가 왔었나? 1학년 때? 안녕하세요. 결학과 17학번 양광무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영학과 17학번 김하은입니다. 원래 내가 신촌에 자취를 지금 3년째 하고 있단 말이지? 근데 원래 집 가는 길에 사람이 진짜 바글바글하고 막 이랬는데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거리가 거의 완전 한산하고 이러니까 약간 유령도시 같은 거야 약간. 그래서 그럴 때 진짜 옛날 생각이 많이 났지. 아, 나도 비슷해서. 우리 때는 특수였지 약간. 그치. 트리플 스트리트 이거. 이게 또 16학번과 17학번 나온 게 차이야, 16학번 때는 특수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해경 셔틀 타고 해경 가거나 아니면 다른 아울렛 매장 갔었는데 우리는 특수 생겨서 영화도 특수에서 보고 영화 보러 가면 극장은 넓은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연대생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심야 영화 보러 가면 거의 전세는 낸 것처럼 진짜 조용하게 영화 보고. 아니 근데 송도가 진짜 특이한 게 나는 회 트럭이란 거를 송도에서 처음 봤단 말이지. 16 때 단체로 회를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는 썰이 엄청 파다했는데 가면 이제 약간 막 수조 같은 걸 트럭에 싣고 다니면서 갑자기 막 회 떠주시고 막. 근데 그게 엄청 뭔가 너무 특이하면서도 약간 이걸 먹어도 되나 싶었거든. 그거 많이 먹었잖아. 화계랑 장제랑. 아 그거 항상 시켜 먹을 때 1기숙사 지하의 휴게실에서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댄스 동아리나 다른 과 댄스 모임이 막 춤 연습하는 거 보면서 맞아. 아, 잘 춘다 이러면서 그 유튜브 보듯이 그거 보면서 화개 막 먹다가 막 밴드들 막 기타 치고 있고 막 이러면 그거 막 노래 들으면서 화개 먹고. 맞아. 공강 한 시간이어도 방 가가지고 방에서 자다 가가지고 기숙사 가까우니까 그게 진짜 좋았는데. 그건 진짜 맞아. 신촌에서는 진짜 아예 못 느끼는 그런 감성이니까. 맞아. 특히 약간 채플은 약간 5분까지 가면 출석이 됐었잖아. 아, 그러면 그치. 이제 10시 채플이면 딱 10시에 방에서 나가서 이제 뛰어간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준비를 더 안 해가는 거 있잖아. 맞아. 이게 가까워 보니까 나중에 가서 가방 열었는데 필통만 있는 거야. 맞아 맞아. 나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서 그냥 이러고 수업만 듣고 있다가. 아니 그리고 아무도 여자애들 다 화장도 안 하고 다니잖아 거기서. 그리고 이제 수업 다 끝나고 방 와서 이제 화장하고 술 마시러 나가. 아 맞아. 술 마시러 갈 때 또 화장에 써야지. 근데 연대소 놀이 때 진짜 많이 유행했는데. 너 거기 안 올라와봤니? 아, 뭐 어디 뭐 종합관 사이에서 뭐 무슨 뭐 무슨 옷 입으신 여성분 막 찾는 거 맨날 올라오고 이랬잖아. 너 올라왔어? 아 당연하지. 몇 번이나? 그것까지 기억하면 약간 맛없고. 아. 3년 전엔 좀 괜찮았거든. 나이 들기 전에. 나 약간 기대하고 있었고 낙하고 뭐 좀 둘 다. 딱 그 아이유가 왔었나? 1학년 때? 1학년 때 왔었다. 맞아. 근데 이번 새내기도 약간 아카라카랑 응고전 못한 게 진짜 너무 약간 뼈 아픈 것 같아. 약간. 새내기 때 딱 아카라카 딱 하고 그다음에 응고전 지나면 연봉에 차오른다고 그치? 막 우리가 말을 하잖아. 나는 그리고 한 달간 옷도 파란색밖에 안 샀거든. 막 빨간색 옷 있으면 약간 막 다 버리고 아, 그막 갖다 버리고. 당연하지. 너 고대에서도 가서 놀았어? 아니 원래 또 아카라카 연고전 끝나고 교류반이랑 아, 술 먹고 이제 거기서 수많은 이제 연대 고대 커플들이 탄생하고 약간 반응? 응원도 해야 되는데 그때 진짜 아, 뭐 이러고 아, 있으니까 막 아, 그거 하고 진짜 일주일 알아 누웠다고 허리 아파가지고. 너는 근데 맞진 않았잖아. 그 우리 응원가 하면 이제 나는 멍까지 든 적이 있어가지고. 그거 무슨 노래였지 그거? 뭐였지? 그 이기면 나오는 노래잖아. 그 연 아 원실 원실이 맞아 맞아. 연대가 득점하면 이제 원실을 틀어주는데. 빰빰 이거. 그 꼭 항상 맞는 애들만 맞아. 맨날 이렇게 끌고 와. 어. 아니 경영대는 경영대 최대 장점이지. 에스컬레이터 이거 없었으면 경영대 안 왔어. 에스컬레이터. 그치 에스컬레이터. 나는 내 자부심 중 하나야. 자리에 콘센트 있는 거. 아 그건 진짜, 그게 진짜 수업 들을 때 진짜 꿀이야. 탁과생들이 오면 그거 보고 와. 놀란다고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화장실이 화장실이 깨끗해. 경영과 화장실이 그렇게 좋아서 여기에서 와서 볼일을 봤다라는 썰도 몇 번 들어봤어. 근데 맞아. 그 정도로 시설이 좋다를 이렇게 과장해서 맞아. 얘기를 하는 거겠지. 맞아. 반방 아 이제 평소에 못 보는 친구들까지 그치? 동기들까지 다 있으니까 너무 반가워 막 막 이러면서 막 송도 신촌 하나 둘 셋 신촌 왜 신촌이 훨씬 낫지? 전 학년을 다 지내야 된다면 좀 다르겠지만 내가 송도에서의 기억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1학년 때 친구들과 많이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니까
막 약간 가족 같은 느낌 있고 과 애들끼리 엄청 친하고 뭐 그래서 지금 이공학번이 성도 생활을 못하는 게 맞아, 많이 맞아. 아쉬운 거고 아 근데 성도 단점이 너무 멀어 그건 또 그래 그러니까 난 특히 막 중앙 동아리나 무슨 뭐 동아리 활동하려면 일주일에 몇 번씩 신촌에 와야 되잖아 그치 너무 멀어 진짜 약간 선배나 약간 그런 뭔가 위탁번이나 이렇게 아. 교류하기는 뭔가 되게 힘들다 해야 되나? 확실히 신촌이 캠퍼스가 더 예뻐 딱 이제 등교해서 딱 정문부터 이제 걸어가잖아 딱 그 뭔지 알지? 그 초록색 그 가슴에서 봄이나 가을에 맞아 맞아 그때 학교가 진짜 예뻐가지고 맞아. 사진 찍고 벚꽃 보고 그리고 그 언더우드 동상 앞 맞아. 그쯤에서 이제 막 맞아, 모여가지고 맞아, 맞아. 사진 찍고 그러잖아 맞아 그러니까 송도도 좋았는데 내 짜릿했던 20살 약간 이 정도고 뭔가 내 청춘 약간 대학생활 약간 이런 거는 신촌이 훨씬 더 낫지 않나 송도 생활이 고등학교 때 생각하는 대학생활 와 캠퍼스 맞아. 걷자 이런 느낌은 아니야 송도가 맞아, 맞아. 솔직히 그래도 친구들과 난 친해질 수 있었다는 거에 있어서 송도가 좋았다 그리고 맞아. 학교까지 가깝잖아 인정 그건 진짜 큰 메리트인 것 같아 등교 2분 맞아 그게 진짜 좋았지 근데 내가 이걸 말하는 생명이 된 게 나는 진짜 좀 씁쓸하기도 하면서 또 오늘 이런 얘기하니까 맞아.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우리가 일단 지금 이걸 얘기하면서 재밌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추억을 하고 있잖아 나이가 들었다는 것도 우리 진짜 다시 학교 나와가지고 즐길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그렇네. 그렇네.